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의 말입니다. 센서하고 NMR이나 MRI, MR 이걸 붙였어요. 92번째 알두이노 NMR I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하고 웹 엔지니어라 그럴까? 기술자. 물론 이제 고주파 공학이나 많이 들어가지만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워낙 중요한 것 같아요. 조니5는 전번에 한다고 그러다가 못했잖아요. 노드.js도 깔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편집기로 쓰려고 그거 깔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보드들끼리 PCB 보드들 요 사물 인터넷 보드들끼리 대화한다는 관점에서 한동안 쉘 커맨드를 기본적인 걸 좀 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요번에 요 그 PCB 보드들에다가 요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여기 뭐 인터액션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요런 거를 펌웨어 그러니까 각 보드마다 번역사를 하나씩 주는 거죠. 번역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조니5가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은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자한테는 조금 안 좋다. 예. 꼭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든지 다 좋죠. 그래서 그 대화의 관점을 계속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노드 GIP 요거는 요 걱정이 자바스크립트를 쓰면서 노드 JS를 쓰면서 제일 큰 걱정이 그 펄스를 얼마나 짧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거였거든요. 알두이노에서는 가능했었죠. 걔는 따로 마이크로 프로세스니까 굉장히 기계에 친하잖아요. 근데 기계에서 좀 동떨어진 이 노드 JS로 뭐 예를 들어서 또 인터넷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짧은 펄스 100만 분의 1 이하의 펄스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게 좀 걱정이었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C++를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비글본 한다. 또 비글본이 Node.js를 쓰니까 Node.js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옛날 25년 전으로 가서 그 Netscape라는 최초의 인터넷 그것보다 몇 년 전에는 아마 영국 사람인데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따따따 WWW라는 개념을 내놨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제가 보기엔 뉴턴,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만큼 임팩트가 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걸부터 몇 년 있다가 넷스케이프에서 인터넷을 내놨는데 그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이었죠. 근데 요 Node.js를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도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앞으로 할게 되겠죠. 요 퍼블리시 뭐 논문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팀 버너스 리부터 시작된 그런 거 그 사람도 물리학자예요. 요 MQTT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은 제가 보기엔 1대1이거든요. 또는 N 대 N에서 1대1을 골라가지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MQTT는 요 한 사람이 퍼블리시 책을 출판을 하죠. 그러면 N명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HTTP에서는 request 하면 response잖아요. 1대1로. 근데 이 MQTT는 publish and subscribe. 그러니까 서버가 publish 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subscribe 하는 거죠. 꼭 우리 유튜브 보듯이. 그거랑은 많이 틀리죠. 요거는 주로 그 뭐
온도 센서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온도를 알두이노 라스베리가 하나 읽어가지고 퍼블리시 하면은 다른 라스베리들이 수많은 라스베리들이 그거를 다 subscribe 구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밴드위스도 작고 뭐 메모리도 별로 안 차지하고 이제 그러한 건데 왜 관심 있는 이유는 그 IBM에서 노드 레드 여기 노드란 말이 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마 요 노드 JS 요걸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픽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죠. 물론 이제 그 짧은 펄스를 낼 수 있나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방금 전에 봤던 C++를 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알두이노처럼 100만 분의 1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그래픽컬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번 해보긴 했어요. 제가 온도 좌석에 온도 조절할 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참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100만 분의 1초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펄스를 만드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넘겨가지고 자세히 얘기할게요.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비글본이나 뭐 또는 조니 파이브 써가지고 하는 것들 또는 노드레드 써서 하는 게 그게 안 나온다면 밀리세크 정도 1000분의 1초 근처에서만 논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요런 것만 해야죠. 화학은 좀 느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죠. 이제 물리학도 얘기해야 되고 화학도 얘기해야 되고 생물 뭐 바이오메디칼 이쪽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이걸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NMR이나 MRI가 NMR은 요 두 쪽에 노벨상을 받았고 MRI는 이쪽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노벨상을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깊이는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복잡한 사물 인터넷을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줄거든요. 사물 인터넷 비용으로. 센서는 조금 비싸요. 자석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정은 아니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 펄스를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게 순간적으로 탁 켜지고 순간적으로 탁 꺼지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쭉 켜지고 쭉 있다가 시간이 걸려서 또 꺼지죠. 그래서 이 켜지는 언덕이나 꺼지는 언덕을 우리가 슬로우 레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워낙 중요한 말이라서 쓰고 갈게요. 아 지금 잠깐만 이걸 또 안 켜놨네. 이걸 켜야 돼요. 줌잇이라는 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뭘 얘기했더라. 아, 슬로우 레이트 SLEWRATE. 그러니까 요게 요 뭐 수학같이 이렇게 그림같이 탁 켜지고 그림같이 탁 꺼지는 게 아니고 켜지는데 시간 걸리고 꺼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거를 그 비율을 시간에 대한 비율을 슬로우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요거 줄이는 게 아날로그 공학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NMR, MRI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처럼 쉽게 쉽게 얘기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요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막 이렇게 짧아야 되는 거라든지 굉장히 빨라야 된다든지 빨라도 그냥 수학처럼 수학 그림처럼 탁 켜지고 가다가 탁 꺼지고 슬로우 레이트가 막 제로에 가깝게 그런 부분들이 극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요
화학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 핵을 보는 건데 그 원자 핵이 액체 안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액체 안에서는 액체는 이제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원자 핵이 그 이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세게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길죠. 길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린 거는 화학에다 하겠다 그 얘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 NMR을 대부분 화학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물론 상용 코머셜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NMR이. 그래서 그걸 좀 싸게 해야겠다는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기술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저 삼성에서 11종가를 준비해가지고 요 한 몇 년 전에 MRI를 시작했거든요. 의료기기 뭐 이래가지고. 근데 괜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은 많죠. 뭐 거기 과학자라고 뭐 하여튼 그 꼭 엔지니어링이 아닌 거 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을 텐데 결국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 MRI가 도대체 뭐냐. 그 과학을 모르니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썼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의 한계 같아요. 또는 삼성이 쓸 수 있는 인력, 우리나라 인력의 한계. 그러니까 IoT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전부 전국에 망 깔리고 이런 발전이지 그거의 원리 이런 쪽의 발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과학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이러고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요 그림에서 요 왼쪽 거, 요 왼쪽 거들은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두이노로 펄스를 이렇게 하나 킨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시간에 따라 보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컴퓨터로 받아서 푸리에 변환하면 이렇게 되죠. 단 이렇게 이상적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겠죠. 우리가 만드는 게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후리에 변환했으니까 시간의 역수, 주파수 영역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보면은 요런 펄스를 짧게 하면은 요 정도로 전파가 방사되는 거죠. 레디에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레디에이션 뭐 레인지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조사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0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주파수는 높이 올라가면 안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가 많죠. 세죠. 주파수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싱크 함수라고 그러죠. 우리 어싱크로너스 뭐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요 수학에서 싱크 함수 x분의 사인 x든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주파수 공간에서는 나온다. 후리에 변환을 하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어디에 많이 몰려서 조사되는가 일레디에이트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할 얘기는 좀 더 실무적인 얘기들. 지금 그래서 우리가 V8, V8 이 V8 엔진을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전번 시간에 봤죠. 그 곱게 생긴 사람이 끄집어내가지고 C++ 프로그램 안에 갖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Node.js였잖아요. 그 Node.js는 이거를 어떻게 나요? 네. 요 Node.js 안에 요 V8 엔진이 들어있죠.
크롬의 엔진이었던. 그래서 근데 이 Node.js는 굉장히 많은 모듈,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죠. 파일 끌고 다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전번에 얘기했지만 탭을 두 번 누르면 돼요. 탭 하면 돼요. 탭 한 번 누르면 되네. 두 번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모듈, 이걸 코어 모듈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모듈들. 그래서 이거는 Node.js를 설치하면은 같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요것들을 만약에 모듈을 요거를 부품이라고 얘기하면은 요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시스템이란 얘기하잖아요.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거를 서브 시스템, 하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하브 시스템, 서브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거를 유니트라고 그러죠. UNIT. 요게 이제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쓰는 말이에요. 또는 엔지니어링에서도 이제 공학에서 쓰는 정확한 말이고. 그 밑에 게 이제 모듈이죠. 눈이 잘 안 보여서 모듈. 그 밑에 이제 부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PCB 보드 같으면은 뭐 저항이나 콘덴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 밑에 있는 게 이 모듈이란 말을 여기다 갖다 썼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조금 차원은 다른데, 그렇다면은 요 위에 거는 뭘까? 요 모듈 위에 거는 뭘까? 하드웨어는 이런데 소프트웨어에서 Node.js가 이걸 모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또는 노드는 좀 더 연결이 되는 그런 뜻, 좀 감이 있잖아요. 요거는 한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모듈 위에 거니까. 그래서 그걸 패키지라고 얘기하죠. PACKAGE. 그러니까 요것들이 뭐 적절하게 몇 개가 모여가지고, 요것들이 몇 개가 적절히 모여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죠. 그런지 걔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NPM이라고 얘기하죠. 노드 패키지 매니저. 뭐 모듈 패키지 매니저 그러지 않았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 그랬네요. 그래서 요 용어들 몇 가지를 생각하면 이거 전체의 이제 뜻을 커버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다는 게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뭐 요게 사물 인터넷이죠. IoT.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듈에 대해서 그거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우선 되겠네요. Node.js. 그리고 요거를 운영하려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워놓으면 요 밑에 바가 나오거든요. 제가 쉽게 시킬 수 있더라고요. 조금은 더 쉽게. 그걸 운영하려면은 여기다가 CMD 커맨드 프롬프트를 띄우면 되죠. CMD 요건데 이렇게 생겼네요. 요거는 Win32 위에서 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파워쉘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거의 리눅스하고 커맨드가 거의 비슷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꽤 했었어요. 파워쉘이라고 있죠. 윈도우 파워쉘. 요거 전에 한번
요거가 윈 32 같은 그런 이름이 뭐 딴 게 또 있었거든요. 생각이 안 나네.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체계적이 아니라서 그런 거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윈도우 뭐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애플 맥 쓰면 좋겠는데 그건 좀 비싸고. 사실 저 학생 때는 맥만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뭐 펜티움이라 그러던가 그러면서 막 윈도우 쓰는데 이게 모양이 너무 흉한 거예요. 화면도 흉하고 기계도 흉하고 맥킨토시는 참 이쁘거든요. 화면도 이쁘고. 근데 그걸 내 돈으로 살려니까 윈도우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그냥 쓰는데 요거를 요 노드를 쓰려면은 요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npm 지금 얘기한 거 npm을 한번 해보면은 버전이 나오지 않나? 커맨드가 나오네요. 예, 커맨드. 그래서 요렇게 요런 커맨드들을 아까 얘기한 node.js의 노드 패키지를 매니지하는 npms는 커맨드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그걸 쓸 때는 npm 커맨드하고 이렇게 옵션 넣고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게 나오니까 이건 그냥 npm 치면 나오니까 거기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버전 여기 버전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npm하고 여기 요 마이너스 h 하듯이 그런 옵션 프레그라고 그러던가 깃발 마이너스 버전 v 이렇게 하면 아마 버전이 안 나올 거예요. 6.13.4네요. 아 참 이거 하는데 제가 요 node.js를 그냥 64비트 깔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 그 조니 5 하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좀 뒤쪽에다가 그냥 쉬운 줄 알고 그냥 했더니 32비트를 깔아야 된대요. 누군가 64비트로 잘 되면은 얘기해 달라요. 참. 32비트 다시 64비트 깔은 거 다 지우고 다시 또 32비트 깔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저기 조니 5 하려면 노드 JS를 32비트를 깔아야 그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그게 또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노드를 하면은 저 노드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겠죠. 이것도 아마 버전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건 이제 npm의 경우인데 노드도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죠. 나오긴 나오네요. 12.14.1이라고. 그러니까 요 32비트는 64비트보다 조금 아래 거네요. 그리고 요 npm을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아까 얘기했던 거 내렸죠. npm 하고 아마 리스트였을 거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거 다 보여줘 뭐 그런 식인데 뭐가 에러가 나오고 엑스트라레니어스 그 밖에 거다 이거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내 컴퓨터 안에. 이거 한번 봤었죠. npm 리스트에서 http 프로토콜부터 이건 http 서버겠죠. 그러한 모듈들이 있고 뭐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또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패키지 만드는 거는 그게 npm 패키지 제가 여기 찾아놨을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게 이제 조니 5 하려면은 윈도우를 64비트만 안 되고 이게 원래는 홈페이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64비트를 깔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다운로드로 가면은 이렇게 64하고 32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눅스 경우에도 리눅스 64도 있고 리눅스는 다 64인 것 같네요. 그러면 리눅스로 깔 때는 조니5가 64라도 되나봐요. 근데 리눅스니까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요 라스베리를 불러가지고 VNC 플러스 라스베리 불러서 요 라스베리에 요 커맨드 창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하면 되겠죠. 아, 이용 뒤에 몇 가지만 아, 여기 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npm을 내가 깔았나 모르겠어요. 버전이 얼마냐. 이건 리눅스죠. 1.4.2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에 노드는 버전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V. 이건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노드를 그냥 불러보면은 그래도 버전, 아, 얘는 얘기 안 하네요. 여기 다 달라요. 그래서 해봐야 알죠. 리눅스, 즉 라스베리에 서는 것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능한 한 우리 PC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리만 한 5만원, 4, 5만원짜리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깔고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건 조금 이따 할 얘기인데 아, 요거 전번에 네, 요건 지금 얘기하면 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 NPM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npmjs.com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npm 사이트인데 npm에서 다음번에 또 익스프레스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요 npm 사이트가 있다. npmjs.com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잠깐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 NPM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만약에 지금 하던 것들을 이 Win32 위에 있는 옛날 DOS 프롬프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다가 뭐 조금 붙여서 Win32 뭐 그랬잖아요. 그거의 프롬프트는 이런 거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파워쉘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잠깐 뭐 딱 비교 그러는 거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옛날 거던 사람들은 저걸 쓸 테니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전번에 하던 거 요건 좀 복습 비슷한데 제가 전번에 이렇게 세 개의 X랩, Y랩, Z랩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폴더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 Z랩에는 요 서버 요거 한번 봤는데 요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요거를 가동하려면 바로 요 파워쉘이 필요하죠. 파워쉘에서 노드를 불러가지고 가동시켜라. 즉 이 파일을 가동하려면은 run 파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run에 해당하는 게 노드죠. 여기다가 node 하고 이 파일 서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죠. 그래서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시간 환경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엔터하면은
잘 되는 거거든요. 노드 서버 서버.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거 깜빡했네요. 요게 지금 Z랩에 있거든요. 폴더 이름이. 그건 이제 사용자 유저 디렉터리에 있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유저 디렉터리로 들어오죠. 그냥 파워쉘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어드민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거는 C 프롬프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유저 프롬프트로 들어와서 좋은데 거기에 만들어 놓은 요 Z랩이라는 요건 뭐 좀 안 보여도 괜찮겠죠. 그걸로 바꿔야 돼요. 디렉토리를 CD Z랩으로 체인지 디렉토리. 그러면 이렇게 그걸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뭔가 보려면 ls. 아까 옛날 그 커맨드 프롬프트는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ls에 리눅스 ls에 해당하는 게 dir이었죠. 그래서 그건 dir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오거든요. 요 서버 요 파일 하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라스베리에서 똑같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그런 것들을 리눅스로 쫓아오고 있어요. 요런 쪽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 뭐 Node.js니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니 또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웹 애플리케이션들, 웹 앱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뭐 휴대폰도 그렇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그렇고 이 환경으로 와야 되거든요. 리눅스, 안드로이드 뭐 전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플은 그런 게 잘 돼 있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유닉스 라이크, 유닉스 할아버지하고도 얘기 잘하고 모든 게 잘 되거든요. 삼박하게. 근데 윈도우는 버벅거리다가 요새 많이 따라왔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거지로 주소 맞추니까 좀 우리 사용자들이 조금 개발자들은 그래도 참 잘 들어가세요. 밑도 끝도 없는 것도 막 꼬매가지고 한 건데. 아, 이걸 해야죠. 여기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이리로 왔으니까 여기서 아까 그걸 부르죠. 자판에서 화살표 위로 하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서버, 요 주소의 서버에서 돌고 있다. 서버가. 이건 HTTP 서버죠. 그래서 그거를 쫙 긁어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 없어지면 그게 카피가 된 거더라고요. 아무 인터넷이나 열어가지고 그거를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스트 앤 고 할 수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이렇게 헬로 워드가 나오죠. 요거는 작게 해도 되겠죠? 한 글자니까. 요게 지금 요 주소에서 돌고 있다 그 얘기죠. 크게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Node.js 사이트에서 요거는 요 다운로드 쪽에 우리가 32비트 얘기하느라고 그랬고 요 홈으로 가면 64비트만 다운로드하게 돼 있고 요 About로 가면은 나오는 요 Node.js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요거 요 파일을 copy and paste 해가지고 편집기 이게 또 맞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다가 요 내용을 카피하고 여기다가 페이스트한 거죠. 똑같죠?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서버 호스트가 요 주소고, 그 다음에 포트는 3000이구나. 뭐, 그건 알 것 같아요. 17.001에 포트 300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속한 거, 요거 보면은, 127.001에 포트 3000. 그렇게 우리가 접속을 한 거죠. 그래서 HTTP 서버가 돌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다음에, 걸로 가죠. 요거 그냥, 이 위에다 그냥 겹쳐서 할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들, 그 중에 두 번째 거, 요거까지 아마 전번에 확인했을 거예요. 보는 걸. 여기서 이제 요거 배치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노드 filename.js 그거를 이 파워쉘에서 러닝 했잖아요. 그 커맨드들을 배치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배치 파일이 돌아가죠. 요렇게. 요 배치 파일이 돌아서 요렇게 Node.js가 러닝해서 실시간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주소가 지금 가능하다. 거기에 우리 HTTP 서버가 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번에 할 때 요 주소 카피하는 걸 제가 좀 서툴러가지고 이제 좀 헤맸어요. 참 미안해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카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요거 조금만 크게 올게요. 하나 더 열어서 요 주소창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paste and go 보면 제가 지금 문장은 what's up 이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192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요거는 127에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 127 요거는 요거니까 요게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냥 뽑은 거잖아요. 여기서 Node.js의 웹사이트의 두 번째 거에서 뽑은 거거든요. 설명하기 위한 거. 여기 보면은 Hello World를 보여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Hello World를 보고 있는 거죠. 요 Hello World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요 신텍스라 그럴까? 문법을 이렇게 좋아하는 식으로, 그, 좀, 엔지니어 스타일은 아니죠. 그냥, 우리 사람이 읽는 스타일로. human readable. 읽히잖아요. 기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짤라고 그러면 좀, 맥히죠. 근데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 요 두 번째 거를 요거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요거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숨 좀 돌리려고 잠깐 쉬었더니 이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전번에도 못하고 전번에 요 피지컬 컴퓨팅 하는 거
그러니까 조니 파이브 하는 거 잘 안 됐잖아요. 제 보드가 그냥 알두이노 우노가 아니고 알두이노 우노 와이파이라서 그 다음에 노드 JS를 32비트 깔라고 그래서 전부 새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보드는 알두이노 메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32비트로.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해보고 계속 밀리네요. 방금 전에 얘기한 요거 요거 같이 배치 파일 만들어서 정식 HTTP 서버를 돌리는 거 하고 요 지금 볼 요 조니 파이브 하고 그 두 개를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조니 파이브는 요 블링크 반짝이는 거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요 디렉토리에다가 모듈 npm 모듈을 설치하면은 npm을 설치하면 이렇게 모듈도 하나 들어와요. 그 다음에 package.json 파일 json 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한번 했는데 자세하게 하는 건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만 하고 여기로 와야겠죠? 어드민을 꺼버려야겠네. 어드민 꺼버리고 요 파워쉘만 여기 지금 돌고 있으니까 요 처음에 헬로워드 했던 요 서버가 돌고 있으니까 컨트롤 G 하면 나오거든요. 두 번 하면 나와요. 나왔죠. 이거 좀 삼박하게 클리어 시키고 CLEAR 여기서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있는 게 Y랩이에요. 그래서 난 좀 무식하게 다시 깍꾸로 돌아가서 현재 Z랩에 있으니까 엔터 뭔가 오타가 들어갔나 보네요. CD 아, 점점 코마 코마를 했나? 네. 그러면 재사용자로 왔거든요. 이게 재사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Y랩으로 다시 가야 되죠. CD Y랩 맞죠? 거기에 뭐가 있나? LS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노드를 가동시키는 거죠. 노드 하고 이름이 블링크니까 깜빡이기 BLINK 노드 블링크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야겠네요. 이 시간이 길면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게 이미 된 거네요. 아까 테스트할 때 그래도 이거 엔터해 보면은 잠시 쉬었다가 깜빡이죠. 커맨드가 Node.js 커맨드가 요 알두이노 메가 여기로 간 거죠. 32비트 Node.js로 지금 다시 깔았으니까 아마 요거를 알디노 오는 와이파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와이파이가 달려 있거든요. 될 것 같은데 그 테스트는 아직 못했어요. 대략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 아까 얘기한 거 요 배치 파일 만들어서 정식 HTTP 서버를 돌리는 거하고 지금 한 거 요 조니 파이브 하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를 하고 그 외에 또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하려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적당한 걸로 좀 나가야겠네요. 전체 목표는 당연히 여기도 제가 얘기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 콜백 하면서 우리 눈도장 찍은 거 조금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하고 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놓고 다음번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러네요. 그리고 언제나 끝에는 요 전체 계획 마일스톤스를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버전 1부터 버전 4까지 이것도 좀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피직스죠. 요 NMR 피직스 그리고 MRI 피직스를 처음에 조금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리가 NMR, MRI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고 끝에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전체 마일스톤스 버전 1, 버전 2 지금 비글본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버전 3, 버전 4. 버전 4 가면 실제 커머셜 제품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끝에는 걸 얘기하게. 그래서 시작에 과학 얘기 좀 하고 끝에 이정표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어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안 보세요. 저도 좀 버벅거리지만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